오프컬러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투구를 오프컬러 작업을 할 건데요. 요거를 하시려면은 일단은 광산에서 광산을 계속 도시면서 홈이랑 연결된 홈이랑 빨간 홈 이런 것들을 광산에서 제조법을 구하셔가지고 제조법을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일단은 광산에서 먼저 작업을 하시고 요런 게 생기셨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투구 자체가 민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녹색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일단은 요런 걸 구하실 때 구멍 한 개짜리를 먼저 구하세요. 4링크 짜리만 해당되고요. 5링크, 6링크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 그런 거는 좀 많이 들어가고요, 재료가. 자, 4링크 짜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짜리를 사셔가지고 여기다 올리고 홈두 개로 먼저 뚫으세요. 그리고 뚫고 나서 녹색이 또두 개가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파란색 홈두 개로 바꿔주세요. 이제 세 개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또 민첩이 뜨겠죠, 녹색. 실패했으니까 두 개. 다시 세 개. 이거를 파란색이 붙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세요. 근데 요게 이제 상대적으로 색채 오브가 안 들어가고 주얼 오브가 이제 한 개, 세 개가 들어가는데 주얼 오브 같은 경우에는 사냥하다가도 6소켓짜리 일반 아이템이 나오니까 그걸 주워서 이제 상점에 팔면은 주얼 오브 6개? 아니다, 7개인가? 그렇게 주고요. 또 사냥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거 많이 주시셔도 충분히 많이 주울 수 있을 거예요. 엠버리 하는데 그렇게 다른 것처럼 압박이 느껴지거나 그런 정도도 아니고 나중 되면 좀 많이 쌓여요, 이게. 아이고. 자, 이렇게 파란색이 떴습니다. 여기서 4개짜리도 똑같이 작업을 하세요. 2개, 3개짜리처럼 3개, 4개를 반복하면서 작업하시고 만약에 신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녹색을 사용하게 되는데 민첩 장비이다 보니까 무조건 녹색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제작을 하시면 붙죠? 여기에다가 연결된 홈 4개 누르시면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모된 재료가 주얼로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한 개, 세 개, 10개짜리니까 얼마 안 들어갔죠? 이게 파란색이면은 요거 올파랑 하나 하는데 한 주얼로 간 최소한 200개 정도는 여비로 두시고 여유로 두시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 두 개를 파란색으로 만드실 때 이제 색채 오브 25개가 들어가고 연결된 홈 4개를 하시는데 연결된 오브 5개가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색채 오브만 해서 이 민첩짜리 장비에다가 파란색을 지르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절약을 하실 거예요. 방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방패 같은 경우도 잼을 다 빼버리면은 민첩입니다. 이것도 민첩이고 신발도 민첩이고 장갑도 민첩이고요. 다 이거를 이네 가지를 전부 다 오프컬러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얼마가 들까요? 거의 한 주얼로 한 6, 700개는 챙기시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프컬러 작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